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촬영하는 책상에 무선 충전기가 하나도 없으니까 영 불편해서 새롭게 무선 충전기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짜잔! 여기 위에 보시면 무선 충전 모듈이 딱! 그럼 같이 무선 충전기 조립해볼까요? 일단은 예전에 베트남 푸콕 놀러가서 조립했던 요 컴퓨터 기억하세요? 기본적으로 이 친구를 여기로 그대로 옮겨오려고 합니다. 일체형 순행까지 포함해서 엄청난 녀석을 조립해놨는데 집에서 엄청난 친구는 지금 여기 책상 뒤에 있는 저 리안이 하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2700X가 뭐 조금 쓰기가 애매해져서 간단히 공랭으로 바꿔서 다른 용도로 써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제가 조립한 정말 작고 강력한 게이밍 PC 조립 영상은 여기 링크에 두 개의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케이스를 소개해 드릴게요. 인인이라고 제가 언젠가는 한번 도전해봐야지 하고 눈득드리고 있었던 엄청 크고 비싼 프리미엄 케이스 브랜드인데요. 진짜 기다리고 기다리던 ITX 제품 A1이 드디어 한국에 출시가 됐습니다. ITX 덕후로서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거 미니 PC 입문하려고 하시는 분들 엄청 혜자템이에요. ITX 진입장벽 중에 하나가 비싼 파워서플라이 가격이거든요. ATX 호환되는 케이스도 있기는 한데 조금 작아서 예쁘다 싶으면 전부 SFX 규격 파워서플라이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진짜 엄청 비싸서 어지간한 케이스 가격보다 더 비싸거든요. 그런데 인인 A1은 이 파워가 그냥 4장 케이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쁜 케이스에 파워까지 포함인데 정가가 22만 6천원이에요. 이거 진짜 ITX 견적 한 번씩 맞춰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입니다. 그리고 완전 하이엔드 게이밍 PC를 준비 중이거나 무거운 영상 편집을 ITX로 맞추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600W의 브론즈 파워도 대다수의 용도에 전혀 부족함이 없고요. 다만 만약 파워를 바꿔서 쓰려고 한다면 교체하기 쉽지도 않을 뿐더러 또 다시 SFX 규격 파워를 써야 한다는 점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없으니까 이 케이스는 기본 전격 파워를 활용하는 용도에서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케이스도 보면 엄청 예뻐요. 블랙 화이트 중에 저는 화이트를 골랐는데 일단 하단부에 아크릴로 투명하게 해놔서 나중에 불 들어오면 마치 떠있는 것처럼 예쁘고요. 반듯반듯하면서 모서리는 동글동글한 게 마감도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유리 패널도 손쉽게 손으로 빼고 닫을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정말 편하고 반대편 측면에는 육각형의 벌집같이 생긴 통풍구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 가격에 이렇게까지 해줘도 되는 건가 쉽게 마감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포인트가 반드시 필요하다기보다는 뭐 있으니까 잘 쓸 것 같은 무선 충전 모듈이 상단에 있어서 여기에 핸드폰은 물론이고 에어팟이나 갤럭시 버즈 올려두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IO 포트도 USB 3.2 타입 A 두 개, 마이크, 헤드폰, 그리고 전원까지 간단하지만 필요한 만큼 딱 있어서 깔끔합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일체형 순행 쿨러는 1열짜리가 아니면 장착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사실상 공랭 전용이라고 생각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ITX 용도의 단점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저처럼 작고 몬스터 같은 성능을 원하는 분들은 라디에이터 설치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다른 케이스가 더 적합할 것 같아요. 케이스에 기본 펜 구성품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120mm 펜을 측면에 한 개, 후면에 한 개, 그리고 하단에 두 개, 총 4개까지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니까 CPU나 그래픽카드 사양에 따라서 케이스 펜은 추가적으로 구입해서 발열에 신경을 좀 써줄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럼 일단 조립 먼저 해볼게요. 이전에 제가 쓰던 ITX 케이스보다는 조금 커지기는 했는데요. 일단은 오버스럽지 않게 동맹으로 라이브 방송이나 간단한 사무용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다운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상단의 무선 충전 모듈은 책상 위에 돌아다니던 무선 이어폰들 거의 올려두는 디폴트 장소가 될 것 같아요. 기왕 둘 거 뭐 올려두면 항상 충전되니까 편하고요. 그리고 전원을 키면 하단 클리어 타입의 스탠드가 LED 스트랩과 정말 잘 어울려서 은은하게 나오는 빛이 그럴싸해요. 책상에 두고 쓰기에 예쁘고 좋습니다. 제가 PC 조립 시작하면서 계속 엄청 하이엔드 게이밍 PC 아니면 극단적인 ITX 케이스에 순행 쿨러까지 넣은 리틀 몬스터 PC 이런 구성만 좀 보여드렸었는데 오늘 인인 A1 케이스 구성은 좀 두루두루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기존 부품들 사용한다고 그랬지만 CPU 라이젠 3500 정도로 맞추고 RTX용으로 저렴한 메인보드만 하나 맞추면 파워가 기본 내장으로 포함돼서 케이스가 나오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책상 위에 올려두고 쓸 수 있는 RTX PC를 맞출 수가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하드웨어 또 콘텐츠들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커스텀 순행하러 갈 것 같은데 언제 하지?